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 강의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터치하세요. 자, 유튜브 검색이 나타나면 찾고자 하는 채널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 강의는 어깨너머 통기타이기니까 붙여쓰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널과 어깨너머 통기타 동영상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로 들어가야지 좀더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채널 이름을 손으로 터치합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터치해 보시면 가장 최근 순서대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재생 목록을 터치해 보시면 주제별로 폴더 형식으로 동영상이 묶여져 있습니다. 통기타 코드 반주 강의를 터치해 보실까요? 자, 그럼 코드 반주 강의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동영상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룸바 터질 거예요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동영상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 말과 겹쳐서 동영상은 제가 정지를 해 놨습니다. 자, 동영상 화면을 살짝 터치하시면은 여러 가지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화면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안에 소문자 알파벳 I가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이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동영상과 관련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해당 영상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에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화면이 커졌으니까 가로로 해서 화면을 보셔야 되겠죠? 다시 원래 화면대로 작게 보시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 네모난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걸 다시 터치하시면 화면이 작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잠깐 안 보고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화면이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고 싶으실 때는 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널을 계속 검색해서 찾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셨을 때 화면 상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부터는 검색하지 않고 채널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가운데 보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여러분들이 구독한 채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채널을 누르시면 바로
채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누르시고 왼쪽 위에 채널 보기를 누르시면 그 채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채널에서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는 것을 알람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제목 오른쪽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을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채널에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영상을 찾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채널에 영상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채널로 들어가서 찾으시는 것보다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을 누르시고 채널 이름과 찾고 싶은 영상의 제목을 같이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 이름 어깨너머 통기타 한 칸 띄고 노래 제목이나 강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칸 띄고 강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다가 밑에 글자가 완성되어서 나타난 경우에는 그걸 터치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과 가장 근접한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강의 또는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찾으실 때도 이렇게 그 선생님의 채널 이름과 강의 제목을 같이 검색을 하시면 강의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